인터넷은 45일 걸리고 인터넷 8번 Used to be this big, or maybe a little bigger than that. Mm. 와 완전 설탕 맛있네요. 와 신기해. 맛이 설탕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스테비아 바이오텍의 연구소장 김영호입니다. 스테비아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계곡이나 하천에서 자생하는 작물로 파라과이에서는 카카헤라고 하는 작물로 불렸고 이거는 배가 아프다든가 약용식품으로 사용됐고 그러니까 스테비아는 일반적으로 생긴 것이 거꾸로 달걀형이 되어 있고요. 입이 옆에가 옆면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고 또한 저희는 톱니바퀴가 적은 스테비아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심어져 있는 품종은 네 품종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차에 단맛을 낼 때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칼로리가 없어서 비만이나 뭐 제2 당뇨병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고 당도는 있지만 감미 성분만 있고 혈당을 높이는 데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스테비아 바이오텍은 금년도 초부터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곳을 찾다가 평라면 방일리에 재배지를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서 현재 방일리에 1800평 정도의 하우스에서 스테비아를 재배를 시작해왔습니다. 스테비아는 평균적으로 헥타르당 3에서 4톤 정도 생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모작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 한동 300평 정도에 한 100kg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파라과이에서 자생하는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작물입니다. 설탕에 비해 한 30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천연 감미료로 현재는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를 대체하는 작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음료의 50% 이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자류나 빵류, 음료 등의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대신에 사용하는 천연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에 들어있는 천연 감미료는 스테비오사이드, 레바오디오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레바오디오사이드는 설탕의 150배 정도의 칼로리가 없는 무칼로리 천연 감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 바이오텍에서는 다라라고 하는 신품종을 종자원에 출원하여서 품종 개량된 종자를 등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작물은 그 한국에서는 1년 1모작이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3모작에서 8모작까지 할 수 있어서 현재 스테비아 바이오텍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에 작물을 재배하는 해농업 기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는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하는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그 설탕 대용품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자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최종품입니다. 스테비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꽃이 피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성분이 많고요. 성분은 잎에 주로 있습니다. 잎에 80에서 90%의 단성분이 있고 줄기에 10%, 뿌리에는 단성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비아를 수확할 때는 잎을 따서 건조한 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테비오사이드라고 하는 설탕 같은 그 흰색깔 파우더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재는 식품 공장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스테비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꽃이 피어 있는데 종자를 통해서 재배하고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공급을 할 것이고 또한 재배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해서 성공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